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보화사의 도덕전환사는 소위 지적전환과 필요하게 전환과 최선공격당 전환과 적정당 전환과 가해한노노 전환과 고공정의 전환과 최선공격력 전환과 은남요왕 전환과 성숙장원당 전환과 아래야 사모는 장이라 여신의 이리 상소하사 유사하리사 예언 영지 일제 제별의 소유명호하십니다. 이분들은 부처님 명호를 알고 있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 아주 큰 기쁨으로 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네요. 불가사의한 도솔타천왕이 있는데 소위 지족천왕 그랬잖아요. 지족이라고도 바로 번역하면 지족입니다. 도솔을. 또는 희락해천왕이라 기쁘고 즐거움이 바다처럼 넘칠 때는 그런 그 천왕. 그 다음에 최선공덕당천왕 가장 수상한 공덕의 기법 적정광천왕 가해락 묘목천왕 가해락 아주 또 가해락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늘 나오죠. 그 다음에 보봉정월천왕 그 다음에 최성용건역천왕 아주 수성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천왕이다. 금강묘광명천왕 그 다음에 성숙장엄당천왕 가해락장엄천왕 이것도 또 아주 사랑스러운 좋은 그런 천왕 이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불가사의수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다. 그런데 다 부지런히 일체 재물의 소유 명호를 부지런히 염지한다. 기억해 가진다. 염지 기억할 염자 기억해 가진다. 부처님 명호를 기억해 가진다. 불명호품이 또 저기 나와요. 요즘 스님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열애명호품이다. 열애명호. 부처님 명호가 뭐 수천 가지가 나옵니다. 참 아주 그럴듯한 명호들이 많아요.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 보면은 거의 열애명호에 거의 해당받아요. 거의. 이분들은 그게 또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4지 화락천왕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변화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즐겨 그리고 모든 즐길거리를 또 잘 만들어서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즐겨 그래서 스스로 변화해서 즐기고 자기 자신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피해를 주지 않아요. 불본타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침범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 속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나 아닌 다른 것에 얼마나 많이 의지합니까? 참 많이 의지하고 살죠. 그래서 같이 반려자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은 머지않아서 곧 따라가는 그런 경우 또 흔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몸과 마음을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서 그래. 정신적으로 다 의지하고 살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법문 중에 참 자주 하시는 법문이 특히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뭐 수천 명 되는 제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또 먼저 가는 일들도 있고 도반이 먼저 가고 뭐 그런다. 그러면 뭐 도반들이 아주 슬퍼하고 그래요. 그럴 때 부처님이 꼭 이제 법문을 하시죠. 법문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그거라. 자기 법귀 자등명 법등명 잘 아시죠. 자기 자신의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의 귀하고 법에 귀하라. 자주법중 자기 자신을 편히 쉴 곳으로 삼고 법을 편히 쉴 곳으로 삼아라. 다른 것을
귀하거나 다른 것을 등불로 삼거나 다른 것에 쉴 곳을 삼거나 하지 마라. 이 법문을 늘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40불에 법문을 하실 때 돌아가신,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영가일 때 법문을 주로 하는데 부처님은 아니야. 남아있는 사람에게 법문을 했어. 남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는 뭐 평생 수행하면서 지가 이렇게 다 닦고 갔는데 지금 남아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 또 마음이 허전하고 슬퍼서 같이 가고 싶어 할 정도의 괴로움을 그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급하잖아요. 참 부처님은 정말 아주 의사 중에 참 상의사야. 돌아가신 분에게 뭐 위로의 말씀, 그 자기가 다 살아있을 때 다 알아서 했어. 남이 해준들 뭐 그 얼마나 버티면 되겠어요. 요컨대 살아있는 현재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그 제자들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에게 보다는 남아있는 도반들을 위해서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 법문 중에 요지가 그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나를 등불로 삼지도 마라. 그래서 부처님 나도 언젠가 간단 말이야. 그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에게 귀하고 내인데 귀하지 마라. 법에 귀하라. 진리에 귀하라. 참 기가 막힌 법문이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한 이를 데 없지만은 정말 정말 올바른 아주 진리의 말씀이죠. 그게 여기 이제 그 화락천왕은 이 변화를 하자 즐거울 낙자 그랬죠. 화는 뭐예요? 자기가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할 거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즐긴다. 그럼 이제 환경으로 이제 치면, 우리가 환경 공부 그런, 그런 대로 자꾸 이제 하고, 한 자, 두 자, 이제 귀에도 들어오고, 눈에도 들어오고, 또 이제 뭐 교재가 글씨가 참 이쁘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이대로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심심풀이로 한 자씩 써보기도 하고, 이게 화락이야. 자기가 즐길 거리를 스스로 만든 것. 자화락. 구체적으로 하면 자화락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귀찮게 안 해. 뭐 괜히 있을 때 전화주기도 하지도 않고, 뭐 불러내서 무슨 차 마시자 하지도 않고, 혼자 자기가 공부한 거리가 있는데 뭘 그 남에게까지 피해를 줘. 그 사람 사정은 지금 어떤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화락 천하의 뜻이다. 청양 스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아주 좋은 하늘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화락천왕하니 소위 선대화천왕과 적장은 광명천왕과 변화력 광명천왕과 상원주천왕과 유광천왕과 세상은천왕과 중요최선광천왕과 요예광명천왕과 성취피해천왕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량 화락천왕이 있는데 선 변화 보십시오. 잘 변화시킨다. 잘 만든다. 잘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잘 만들어낸다. 거리를 자기가 혼자 즐길 거리를 잘 만들어낸다. 적정은 광명천왕, 변화력 광명천왕, 그러니 변화하는 힘의 광명천왕, 장엄주 광명천왕, 장엄주천왕, 영광천왕, 최성운음천왕, 중요 최성광천왕, 묘계 광명천왕, 성취희애천왕이라. 또 화광계천왕, 오견시광, 시광세계를 널리 보는 그런 천왕이다. 이러한 등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 숫자가 한량이 없으니 개근 조복 다 부지런히 일체 중생들을 조복해서 하여금 해탈케 한다. 그랬어요. 일체 중생들을 조복해서 잘 한국 받아서 이런들 해탈케 한다. 전부 이 조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 가끔 이제 무슨 천도 제사를 하는데 또 그 뭐야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접해 가지고 또 이제 살아 있는 사람이 병이 났다. 그러면 이제 구병시식 또는 구명시식 뭐 그런 걸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뭘 여러 가지 하다가 마지막에 부를 거요. 그리고 병풍에다가 팥을 막 뿌려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거든.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는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 전부 조복 일체 중생하야 영덕 해탈이라. 요게 이제 그 구병시식할 때 그 말하자면 구병시식의 원래 뜻이라. 그 예를 들어서 악한 귀신 또는 뭐 사람을 귀찮게 하는 귀신, 그 사람에게 애착이 많은 귀신, 뭐 부모가 죽어가지고 자식에게 붙었다. 그 애착이 너무 많잖아요. 그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쫓아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 교화해. 예, 조복해가지고. 조복이라는 말이 교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교화를 해가지고 벗어나도록 하는 게 원목적이다. 그게 이제, 옴, 아, 아, 암, 악, 그 넉자를 가지고 하는데, 발신하게 시키는 거예요. 보리심을 바라게. 그리고 마지막에 해탈하게 해줘.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고, 팥을 막 그냥 캄캄하게 불을 켜놨다, 불 다 꺼버리고 캄캄하게 해놓고, 평풍에도 되고, 평풍에도 팥 뿌리고 소리가 또 얼마나 많이 납니까? 따닥따닥 나죠. 또 캄캄하죠. 언제부턴가 그렇게 이제, 그런 공포분을 조성해가지고, 막 귀신도 벌벌 떨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아, 살아있는 사람도 겁나거든, 그때는. 우리는 어릴 때 겁났어요, 그게. 예. 그 참석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겁나서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불자고, 내가 제도해야 할 대상이야. 어디 가서 어쩌는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 쫓아내가지고. 그 절대 그게 부처님 법에는 나쁜 놈이라고 해서 내쳐가지고 내 눈앞에서만 사라지면 해결이다 이렇게 안 해요. 절대 부처님은 거기도 부처님 세계고 부처님이 다 결국 돌봐야 할 중생인데 왜 내치겠습니까? 내치는 건 없어요. 불법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교환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닫고 그래서 해탈하도록 영득 해탈이다. 해탈하도록 하는 거. 그런 위치입니다. 그 우리 불자들이 자꾸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내용을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와 자제체나 제 5지의 그 중인데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즐길 거리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스스로 즐기도록 한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은 급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 앞에는 본인이 하는 거고 본인이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타와 자제체니까 여기는 앞에는 화락천하냐 그 자기가 하는 거고 여기는 남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야.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무수 타와 자제천하니 소위 그 자제천하니 이야기했듯이 타화자제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은 그 즐길거리 가르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 사람 스스로 즐기도록 내가 가르쳐서 그 사람이 스스로 즐기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제천왕 묘목주천왕 그 다음에 묘관당천왕 묘명해천왕 묘음구천왕 묘광당천왕 적정경계천왕 그 묘륜장원당천왕 화예해자제천왕 인달하력 묘장관념천왕이다. 이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숫자가 할량이 없으니 개근 수석 자제방편 광대법문 다 부지런히 자제방편과 광대한 법문을 수습해 한다. 열심히 열심히 닦도록 한다. 다음 이제 대범천왕인데 이거는 이제 범마천이라고도 하고 범자는 범사라고 하는 범자이기도 한데 이건 청정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청정, 청결, 그 다음에 적정, 고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불라수 대범천왕하니 소유시지 대범다 대범천왕다 선해방영천왕다 오음천왕다 천왕 이름들은 이제 생략하고 여시 등의 이위상수하다 이런 일이 우르머리가 돼서 불가칭수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개구자 대자하여 모두 모두 큰 자비를 갖췄어. 그래서 중생들을 연민이 여겨 서광보좌 광을 피는데 빛을 촥 멀리까지 이렇게 다 비춰서 영기 쾌락케 한다. 그 빛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쾌락해 즐겁게 해야된다. 이게 이제 대범천왕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음천왕인데요. 광음천왕 제7지의 광음천왕인데 구출정광이라 입에서 청정한 광이 나온다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광음이니까 소리음자는 입으로부터 소리를 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부유불량 광음천왕이 소유하여라 광음천왕과 청정유광천왕과 능자재음천왕과 최승윤지천왕과 하야 청정유광천왕과 선사유음천왕과 오음영도천왕과 신망음천왕과 무음천왕음천왕과 최승백광천왕과 이 사람들은 또 모두 광대 적정 희락 무의 법문에 늘 머물고 있다. 광대하고 적정해 그리고 희락 기뻐 그리고 걸림이 없는 법문 거기에 머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팔지 변정천왕인데 이건 이제 그 덕이 몸과 마음에 두루두루 하고 또 가득하다 그 뜻에서 변정 두루변자 청량할 정자 깨끗할 정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불량 변정천왕하니 소위 청량명칭천왕과 최성명천왕과 적정덕천왕과 수미영천왕과 조망신천왕과 최성왕도천왕과 세란자대용천왕과 광명자대천왕과 아사유로복평천왕과 대화왕천왕과 성수음료왕천왕과 여신의
일이 선서서 지수명하니 신이 안주한게 없느냐 어제의 시간에 은사이 하신다. 이분들도 이제 이름 설명 생략하고 그 숫자가 한량이었는데 시리 안주 광대 봅니다. 모두 모두 광대한 부분에 안주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화엄경강설 만일결사 이게 이제 광대한 부분에 모두 모두 다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부 이제 화엄행자가 되고 여기 가도 화엄, 저기 가도 화엄, 해인사도 화엄 사찰이요, 불국사도 본래 화엄 사찰이요, 법무사도 화엄 사찰이요, 제일 본사가 어디죠? 영주 부석사가 본찰입니다. 놀랍게도. 저기 화엄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화엄사. 그 우리나라는 신라 때, 그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도래,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온 나라에다 전부 화엄경을 가지고 교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화엄사상으로 신라를 통일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그 뿌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화엄불교입니다. 화엄불교.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도 화엄신장단에다가 이제 관야신경 외우는 거라든지 정차에 이제 화엄 신중 기도를 올리는 거라든지 이게 전부 화엄불교예요. 화엄불교. 그래 뭐 또 큰 사찰에서는 또 화엄경 사진도 이제 하고요. 근데 화엄경 사진 우리 같이 이렇게 만일결사로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야무지게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역사상 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하지 않나. 그랬어요. 경호 스님께서 월정사에서 화엄 사경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한 달 또는 뭐 한참 길어야 한참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타르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 화엄경을 했는데 그때 두 달 했어요. 두 달. 근데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끊기게 있지 않아요. 아무튼 상당한 일이고 또 우리 부처님과 인연 맺고 제일 큰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대 법문에 늘 안주했다. 어제 세간의 근자의 이익이라 모든 세간에 부지런히 이익을 짓는다. 그랬어요. 화엄이 뭡니까? 화엄 꽃으로 장엄한다. 여기 이제 뭐 꽃 하나 갖다 놓은 것도 상당히 장엄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이 꽃이야 사실은. 또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을 한다 하면은 그건 이제 꽃 중에 꽃이야. 원래 사람이 화엄인데 꽃으로 장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이 장엄한 거예요. 사람 목숨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꽃이야. 거기다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보살이다. 그러면 꽃 중에 꽃이야. 그게 화엄이야. 꽃으로 세상을 장엄한다. 우리가 선량한 좋은 일, 공부 열심히 하고 보살행 잘하고 한 그것은 세상의 꽃이 되는 거예요. 화엄, 화엄. 화엄 두 글자만 해도 뭐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그 다음에 광과 천왕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광과 천왕하니 소위 다해라 백광량당 천왕과 성경장의 천왕과 최선의 안명 천왕과 자기의 지혜양 천왕과 낙적정 천왕과 보지양 천왕과 낙성해 천왕과 성경해 광명 천왕과 우루적정한 천왕과 광의 정령왕 천왕과 여신이 일상서서 지수무량하니 악불이 적정지어도 이리 운전하여 안주기수하십니다. 이건 이제 광과천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온갖 삼재팔란이 다
사라진 삼재판왕을 다 떠난 그런 그 어떤 천이다 그랬어요. 이름은 생략하고 여시등이 이위상수하다 기수무량하니 막불기 적정지국으로 고요한 그러니까 삼재판왕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이 고요해버린 사람이 뭐 문제 생기고 뭐 사달이 나는 것은 결국은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그럼 생각 쫓아가다가 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조용히 있으면요. 조용히 있으면 일 없습니다. 사람들 전부 잘못되는 것은 전부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나부대다 보니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초발심 좌경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삭비지조는 필요 나망지구라. 자주 나는 새는 반드시 그물에 걸릴 우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저, 화엄경 공부나 하고, 저기 있으면 탈이 덜 나. 훨씬 탈 덜 납니다. 그저 어디 밖에 나가서 뭐,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든. 아이고, 스님 집에서 환경 공부나 하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나왔더니, 결국은 이렇게, 손해보고,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이 생겼다. 아마 틀림없이, 뭐, 그러라고, 추건하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런 추건을 하겠어요? 이치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광과 천왕의 의미가 뭐라고? 적정지법, 전부 적정지법으로서 공전을 삼아갖고 그 가운데 안주했다. 안주 기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대자재천왕이라 모든 것이 자유자재한 그런 천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무수 대자재천왕하니 소위 노령해천왕과 가야 대천왕과 천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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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왕과
경건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가해락이 한 10번 이상 나왔죠? 가해락. 사랑스러운. 전부, 남녀, 뭐, 누구 할 것 없이, 비구, 비구니, 청신아, 청신녀 할 것 없이 모두 가해락이 되면 좋습니다. 누구든지, 좋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사람. 이러면 생략하고, 이러한 천왕들이 여시등이 상수가 되어서 불가칭수라 가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계획은 관찰 무상지법하야 소행이 평등합니다. 이 좋은 말입니다. 계획은 관찰 모두 부지런히 무상의 도리를 관찰한다. 무상의 도리. 형상 없는 도리. 모두 우리가 각각 차별한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현상이에요. 눈앞에 드러난 차별상이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무상이야. 그건 평등해. 소행이 평등이라. 누구든지 평등한 입장이 있습니다. 부처고 중생이고 똑같이 평등한 자리가 있어. 밖으로 들어간 것은 다 달라. 물결이 바람 따라서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파도를 치지만은 그게 이제 전부 잦아들면 참 동일한 물이라. 우리도 각각의 개인의 어떤 그 인연과 업을 가지고 별의별 그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 한 생각 우리가 돌이키면은, 한 생각 돌이키면, 모두 평등한 그 자리에, 말하자면, 융화가 돼. 평등한 자리에, 합류가 되어버려. 그 자리에는 부처와 내가 평등한 자리고, 상이 없는 자리니까, 차별이 없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그런 자리다. 얘기할 끝에는.
객은 관찰을 무섭게 보이다. 무상의 도리, 상이 없는 도리를 열심히 관찰한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관찰해야 돼요. 미안해야 똑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그 사람과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하나인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뭔가 안녕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편집한 화엄경 81권, 흔히 80권 화엄경 또는 81권 화엄경 그래요. 도의 내용품을 합하면 81권이 됩니다. 그럼 81권 화엄경 중에서 1권 뺐어요. 이제 1권 80권에 여기까지입니다.